국토전략TV? 로스앤젤리스 타임즈에 따르면 뿌리를 되찾는 중국 만주족들이라는 기사를 통해 많은 만주인들이 자신의 성씨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한 가정에서는 과거 청나라 황실 시족의 성씨 중 하나인 예에날라라는 성씨를 되찾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되찾은 성씨를 이용해 공식적인 개명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만주인들이 자신들의 만주인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고 이것이 14억 중국인들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분짓기 위한 방법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심지어 이들 중 일부가 한국어와 비슷한 알타이어계 만주어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만주족의 인구는 1068만 명이며 만주족 대부분은 중국 한족에 사실상 동화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원래 만주족은 중국 청나라의 지배계층이 되는 민족이었으나 청나라 멸망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만주국이 패망함에 따라 문화대혁명 시기를 거치며 구원실체계를 없애기 위한 중국 공산당에 의해 만주문자, 만주성씨 폐지 등 여러 만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주인들 국가 되찾을 수 있을까? 현재 만주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바로 베이징 동북부 만리장성 산에 건너머 해안지대, 그리고 요동 일대 산악지대에 많이 거주 중입니다. 인구는 약 1000만 명 수준입니다. 만약 이들이 나라를 되찾는다면 요하강하고 요서 지방에 새로운 국가를 찾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이징과 요하 사이의 평야지대,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완충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에 만주인들의 터전이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만주인들은 만주인들 스스로의 고유 문자, 고유 언어를 되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주인들 다수는 그들 고유 문자와 언어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만주 언어, 만주 문자 회복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주인들 스스로 과거 만주 언어를 쓰고 배우는 움직임을 통해 나는 스스로 중국인과는 다른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상황은 실제 이렇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나는 상하이인입니다. 나는 광동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어느 민족이나 도시, 지역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싶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중국인들 스스로 본인의 정체성이 중국인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한 움직임이 사라지게 되었고 중국 당국의 인권의식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비판에 직면하면서 많은 중국인들은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에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주인들은 대표적으로 그러한 민족 중 하나입니다. 바로 중국 전역을 지배했던 초상위 엘리트 집단이 바로 만주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만주인들 중 다수는 피아니스트, 영화예술인 등 예능 분야에 뛰어난 인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들 중 다수는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해외 진출에도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주인들 제외 만주인들을 중심으로 만주 독립국가 설립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국제적인 지지를 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만주인들 다수가 엘리트이며 국제 엘리트 계층과의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한국의 언어학계에서 만주어 복원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조선시대 때 만주어를 기록한 번역서적에 놀랍게도 한글로 만주어를 읽는 방법에 대한 표기가 아주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어서 최근에 만주어 복원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만주어 연구소까지 한국에 소재할 정도로 만주어 복원과 만주 정체성 회복에 한국이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몽골과 합병 가능성. 두 번째 시나리오는 몽골과 만주가 같은 정체성으로 국가를 병합하는 케이스입니다. 현재 만주어를 살펴보면 몽골어와 매우 비슷하며 몽골 문자와도 매우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몽골인과 만주인은 서로 친척관계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몽골, 만주, 한국인, 일본인 네 민족들은 같은 문법체계를 갖고 있어 과거 만주를 간접 통치했던 일본에 의해 오족협화, 즉 다섯 개 민족이 하나가 된다는 아젠다로 사실상의 일종의 민족적 동화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몽골인들과 만주인 두 민족 모두 중국을 통치했던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현재 몽골의 일각에서는 중국의 내몽골과 몽골을 합쳐 통일민족국가를 꿈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통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양과 접하지 못해 여전히 내륙국가의 한계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몽골이 만주족과의 협화, 즉 만주를 몽골의 역사로 편입을 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몽골은 향후 더 넓은 국토를 얻게 될 수 있으며 몽골은 바레만을 통한 해양 출로를 확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몽골은 드디어 내륙국가의 한계를 딛고 해군을 갖는 해양국가로 발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몽골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일대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며 동북아시아의 안정된 질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 몽골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내륙국가로서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양 출로가 뚫리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해외로부터 많은 무기 수입이 가능해지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내륙국가들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주인은 약 1천만 명, 몽골인은 약 2,500만 명가량 되는데 과연 이 두 이질적인 민족이 서로 동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만주, 몽골의 역사를 하나로 묶는 역사적인 재해석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주인들의 한국인과의 동화.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만주인들을 한국인으로 봐야 한다는 다소 과장될 수 있는 역사적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바로 만주인들의 옛나라인 금나라가 바로 신라의 김씨를 따르는 나라로서 신라와 관련이 깊은 나라일 가능성 등을 언급합니다. 실제 만주족의 한 일족인 여진족은 불과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 지역의 한 민족 분파로 존재했으며 북한 당국이 여진족 성씨가 아닌 한국식 성씨를 부여하면서 한반도에 있던 만주인 여진인들은 완전히 2000년대 들어서야 한민족의 동화가 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여진족, 제가승의 민족들의 개명 사례는 우리나라 언론사에서도 기사가 나왔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만주족, 전민족을 대상으로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구가 1천만 명 정도의 만주족이 한국 언어를 사용하고 한국 문자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행정기관 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해 한국어 학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주인들의 숫자 자체가 1천만 명, 한국 인구의 5분의 1, 북한까지 포함하면 8분의 1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민족들인데 과연 한민족과 동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에 대한 역사, 즉 금나라 여진 등의 역사 등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이 같은 작업을 일본인들이 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만주의 역사와 한반도의 역사를 하나로 묶는 이른바 만선사관이라는 것입니다. 만주와 조선의 역사를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가 일본 제국에 의해 시도됐던 것입니다. 즉 청나라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보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로 보게끔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몽골 제국의 원나라를 중국의 역사로 보느냐, 몽골의 역사로 보느냐 두 가지 해석이 나뉘는데 최근 세계적인 반중 감정이 높아지면서 원나라 몽골 제국의 역사를 몽골의 민족 역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같은 일이 만주족 계통 민족 가운데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만주 분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요하강 동부 요동지방과 만주족이 많이 거주하는 요하강 서부 요서지방을 나누자는 경우입니다. 실제 요하강 동부 요동지방, 즉 옛날의 간도지방의 경우에는 고구려의 유물들 다수가 존재하며 발해의 성터, 부여 등의 유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동요서 분화를 통해 요서지방은 만주족들이, 요동지방은 조선족과 한민족들의 터전이 되게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만주지방을 노리는 세력은 네 세력입니다. 러시아, 중국, 한국 세 집단에 더하여 심지어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만주국 설립 세력이 존재합니다. 만주국의 옛 영토 그대로 새로운 국가를 설립하고 또 일본과 우호적인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지역에 개입하기에는 너무 멀고 외국의 군대나 행정력을 파견할 명분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인구가 연해주 지방에 너무 부족한 나머지 연해주가 아예 중국에 의해 장악되려 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마지막 남은 세력인 한국은 통일을 하게 되면 인구가 대략 8천만 가량 되는데 통일한국이 되고
북측 지역의 경제적 상황과 행정 상황이 안정화되기 시작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지게 되고 남만주, 그러니까 유하강 동부 지방에 대한 상황이 한반도에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 대한 한국 흑수론에 주로 거론되는 얘기는 고구려 고토해부 발해고토해 북론이라는 추상적인 역사보궐론에서부터 근대적인 영토반환 명분이 있는 간도반환에 대한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쟁은 자칫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될 수 있어 반드시 국제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합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남만주 지방 일대를 썰트코리아, 제3의 한국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만주 지방의 상황이 한국에 유리하게 돌아가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럼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